와, 동치미. 어, 동치미 국수 점심. 아, 동치미 국수 하시게요? 그럼요. 맛을 좀 보여줘야지. 그렇죠. 이게 또 여름에는 또 그렇죠. 뜨거운 거 먹잖아요. 어. 이열치열이라고. 아, 그게 별미. 아, 그렇죠. 그렇긴 하죠. 아, 근데 영하 14도 뭐 예, 이한치안이라고 또 이런 날씨 먹는 국수가 색다른 맛이 또 동치미가 좋으니까 예. 하이라이트는 동치미 무야. 그렇죠. 예. 동치미 무인데. 아, 이거 무도 보니까 이거 직접 이렇게 농사 지은 것 같아요. 아, 그럼요. 예. 농사 지어야지. 군행지 무는 무 자체가 맛있고 물르질 않아. 그리고 워낙 또 물이 좋으니까 물 해도 맛있는 거. 그렇죠. 김치를 해도 맛있고. 자, 동치미 맛은 검증됐으니까 탱글탱글한 국수만 딱 넣어주면은 간단하게 즐기는 한겨울 별미 완성입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고명을 올릴 거예요. 이제 무를 이렇게 싹 넣고. 이야, 맛있겠다, 진짜. 이야, 그러네. 아, 이제 국물. 아, 맛있겠다. 이야, 진짜 작품 나온다. 아, 깨. 응. 깨를 진짜. 오,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는데요. 그래, 아, 배고픈데. 우선 이렇게 추운 날 먹어야 이게 더 제맛인 것 같아요. 자, 네. 도전. 이야, 진짜. 어, 아니, 아니, 어, 불어요? 아니, 이거는 뭐야? 어. 입김으로 데워야 돼. 너무 차가우니까. 와, 아, 머리 아파. 와, 차가운데 맛있어요. 야, 진짜 차가운데 너무 차가운데 맛있어. 이게 옛날에 못 살 때 어머니가 해주던 그 음식. 이건 야외에서 먹어야 돼. 그치? 찬바람 맞아가면서 그래야 이게 진짜. 참맛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동치미 국수에. 그래요? 이게 이렇게는 안 먹어봐서 난 모르겠는데 야외에서 먹는 동치미 국수 맛 이게 궁금하긴 한데 되게 추울 텐데 영하 14도 또 이렇게 자연의 계절을 오롯이 피부로 느껴봐야 그래요. 산에 사는 지혜도 알아가는 거겠죠.